그럼 이제 첫 번째 경기에 나서는 두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화생명, 이야, 옆에 끊었습니다. 사실 팀 옆에는 서머스프릿, 작년 서머스프릿부터 이어졌었는데 그걸 끊었습니다. 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뚫리면 쭉쭉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레리아 같은 것도 아예 봉인돼 있다가 한번 뚫리는 순간 더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더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좋은 플레이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뭐 위치는 다르면 초비도 어저께 인터뷰에서 이레리아 아니면 아칼리 뭐. 권리야 의무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두 개가 수반대 못반대입니다. 자, 위아래 힘 따로 두고 있죠. 이거는 무조건 하나생명이 일단 성과를 맞습니다. 내는 세 명이 갔어요. 세 명이 갔어요. 선봉 기계가 먼저 꽂고 버티기 얼마나 이거는 죽는 건데 이런 거랑 느낌이 아예 다르잖아요. 저게 스플릿 구도가 한 번 무너지면 착보였고요. 그래서 아, 스펠 두개 다 있는데 데미 살았습니다. 반격 도끼 자 도끼로 그리고 주석도 주면서 제대로 그런데 그리고 교환자 뭐 자 수비를 맞춰라 그리고 그대로 멈춰라 일단 라바는 일단 공격으로 정확한 도착하고 네 한번 자 그 다음 아니에요. 매치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2대2 파는 대신 맞아줬어요. 자 텔도 오고요. 빨리 도망가야죠. 오토젝 3번 찍기가 무을 부렸죠. 린다라 커버. 예. 대기를 하더라도 2대2 이길 생각이 있었던 건데. 자 이거. 예. 바드가 멀리 있거든요. 띄우고. 지네요. 분. 잠깐 미드 어쩔 수 없다. 주 빨리 커버해야 돼요. 예. 계속. 이상한 거 되네요. 자. 자 정준도 한번 긁고 시간 끌기. 시간 끌기. 빠졌으니까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정도면. 대처 잘했죠, 지금. 네. 궁금교환. 그리고 올라가고 와줍니다. 올라가는데 잘 됐다고 하자고 죽었어요. 잘 됐다고 했는데 정장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보노가 당연히 반대로 차면 1.4. 전멸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빠질 방법이 없네요. 골드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그 상대적으로 하나생명이 더 도착! 예. 아, 루시안! 그나마 자극이 루시안이에요! 루시안 죽으면! 오, 여기서 쫓아가면서? 네! 탈지 걸렸고! 어. 뒤쪽이다! 자, 요리! 요리! 아, 그대로 멈추나! 저 루트 쪽! 오! 그런데! 그런데 이거! 2대! 3대1이 잡았어요! 이거 진짜!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애매할 수도 있었는데 요리계 합류가! 요리계 합류가 기가 막혔죠! 그렇죠! 와. 근데 진여도 공격을 잡았습니다! 지네어가 원래 한 타임이 세요. 네, 요즘. 네. 오, 여기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런데. 네. 오! 그래서 도망갈 수 있다. 진짜라! 만렙을 찍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드디어인가요?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자. 네. 발언과 억제기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즉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오만에. 억제기 포기했어요, 지네어. 네. 억제기 포기하고 포기했으면 뭐 발언 쪽에 사람 잡아야죠. 발언 받고. 근데 싸움이 열릴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이래는 일단 수비해라. 이거를 여기서 시즈 딱 걸렸죠. 방패 빠졌으니까 한번 하나요? 따닥까지. 오 예. 오 그리고 예. 오. 4초. 이거 시간 있어요. 라바가 전멸 있어요. 하지만 노말에 걸려서 올라프 전멸 있어요. 예. 올라프가 진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대기. 잠시대기. 잠시대기 못 쳤어요. 안 쳤는지 못 쳤는지 못 쳤는지 안 쳤는지. 예, 그렇죠. 예. 그냥 짬밥 상관없이 사실 네. 뺏기면 다 정글 책임되거든요. 네. 저희 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대로 멈춰라. 턴 안 해도 대기 중. 이면 지네어가 아 싸우고 싶다. 아 진짜 바디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리 솔바로를 할 기세. 그래서 지금 기세는 솔바로를 할 기세. 지금 눈치를 턴 안에 요리. 어 근데 또 치면 근데 박치면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왁자락하기라 아닌가 봅니다. 맞아요. 저 재웠어요? 오히려 재웠어요. 라바 죽여. 자 라바 나면요. 라바 쪼갰고요. 이번에 각이다. 그리고 버스트. 각이에요. 예. 근데 라바가 각이야. 죽으면 라바만 된다. 죽고. 농담이 아니라 지네요.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왜 정정당당한 승부가 되죠 갑자기? 생명. 자 붙어서 루트를 끝으로 밟고 또 잡아내면 어떻게? 정정당당한 척 페이크 걸면서 루트를 끊겠다. 자 그러면 이거라도 먹고 도망가자. 자 일단 지네오는 무조건 네. 빠져야 되고요. 이제 네. 기지에서 결상전 해야죠. 지금 3대 5입니다. 와 서로 정말 능구렁이 같은 플레이가 네. 이어집니다. 집에 가요. 집에 못 갔어요. 한 명 집에 못 갔어요. 네. 올라프 어떡하죠? 네. 네. 일단 뒤로. 정신 집중해서 정신만 집중하고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네. 되나? 빨리 가라. 놔둬라. 예. 놔둬라 지금. 네. 그래 걱정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 걱정 중. 이거 아직도 20초 남았거든요. 네. 두 명이에요. 두 명. 네. 바로 올라프 침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천사 이렐리아. 소천사 이렐리아가 시간 끝났는데 소천사 발동하는 것도 로스예요. 아 이제는
쌍둥이 깨고 하나 생명. 네, 린드라 쫓아낸다. 이거는 막기 힘들죠. 네. 그냥 넥서스만 네, 1점 사이도 아, 수비 라인이 없네요. 네, 넥서스 깨면서 한화 생명 GG. 네. 아, 이런 그래프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일단 뭐 지표와 별개로 이번 게임도 역시 또 요리계 활약이 눈부셨던 요리. 장면이 많이 나왔죠. 네. 요 근래 또 그런 장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혹시라도 나중에 게임 길어졌을 때 좋은 변수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업에 업이 되니까요. 그게 궁금하긴 해요. 이제 라인전에서 과연 어떨 것인가요? 이쪽으로 약간 힘을 줍니다. 털이 탑 끼고 있으니까 어차피 제이스의 최대 강점이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골적으로 가는데요? 네. 노골적으로 가요. 이거는 무조건 예 앞서 나온 것처럼 빼도 죽고 그냥 가도 그래도 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죽느냐가 한 발! 이 정도면 대처 굉장히 잘한 거고요. 네, 순간이동이 있어요. 순간이동이 있으니까 네. 라인 타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난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번 봐주고 있네요 이번에. 네. 어? 뭐 역으로 떴으면 위험할 뻔했죠. 네. 어? 제이스도 전멸이었기 때문에 진짜우도 한 번? 그래서 잠깐만요 세 번째는 피마스를 한번 제대로 쓰이죠? 예. 어떡할 저주불과 전멸 벗었고요. 그리고 어? 다시 그리고 쓰레쉬 와요. 쓰레쉬 쓰레쉬 서로 텔도 와요. 네 탑캐치도 왔고요. 그때는 이제 각 잡고 싸우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진에어든 파라색이든 두 개 줄 수 네. 없는 거죠. 두 개는 좀 어? 싸움을 열어요. 루토 팀하고 거리가 벌어졌어요. 네, 보너가 됐죠. 네. 거리가 벌어졌어요. 뽑아서 찢었고요. 노란까지. 이건 약간 왜 진에어 거리가 벌어졌죠. 바텀 듀오들끼리 어떻게 좀 해보나요? 네. 오! 갑자기 네. 집중해서 와 해봤어요. 이제 해냈어요. 네. 이걸 이제 그 진이울식이라고 얘기해달라. 돼지 정글러 잡았거든요. 네. 그거는 또 돼지. 네. 저런 거. 자, 보너 대기는 위쪽에 예. 키 상윤도 오고요. 자 차서 일단 기절 한 먹어주고요. 네, 그쪽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뺏고 왼쪽 다시? 다시 한 번? 네. 본대가 5대 3입니다. 이런 데서 괜히 5대 3. 스킬 샷 맞고 그러면 좀 이상해져요. 네. 우리는 스킬 샷 맞으면 좀 이상해져요. 묵치면 좋다. 들렸어요. 키랜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프로씬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생명이 우리가 먼저 꺾어줄 필요가 네, 있어요. 이런 전멸함들도 많지 않냐? 이거 제대로 루트가 불붙었고요. 네. 루트 전사 제대로 물렸어. 빠질 거 다 빠졌어요. 네. 또. 이게 또 상대가 들어가는 거 잘합니다. 무는 네. 거 잘해요. 탐켄치와 이즈리얼 호흡이 그렇게 썩 잘 맞는 그림이 그렇죠.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원래 저런 상황에서 탐켄치가 죽어야 되는데 네. 네. 갈렸어요. 땡그졌고요. 자진 않았습니다만 무적 빠졌고 두둔 아 수면 아 이거 죽었네요. 그리고 플레이가 편해 보이긴 합니다. 위쪽 예. 쪽으로 저 템트 쪽 전멸은 니시의 근처에 따라가고요. 자는 예. 되고 자 피할 거 피하는데 1.4 아직 피 남았습니다. 저걸로 밀어버리면 궁 쓰지도 그래. 않았어요. 보너는 재우고 피 좀 뽑고 저 루트도 오고요. 병력들이 꽤 왼쪽을 쏠려 예. 왼쪽 쏠려고 일렬로 쏩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조도 못 긁었고요. 네. 정조 하나 생명이 상대 지를 물었죠. 여기서 영광 넣고 오른이 궁은 없어요. 오른 궁이 네. 없어요 지금. 자 시즈 버틸 수 있나요? 네 오른 궁이 없는 게 좀 기분 나쁜데요? 어? 오른 궁이 없어서 자 트랄 살렸고요. 트랄 살렸어요. 먹고 그랬으면 리신 보너 당 넘어가고요. 리신 저 지금까지 저는 됐고 야 이거 스킬이 왜 이렇게 안 끝을 안 맞죠? 쏴라! 진짜 쏴라인데 네. 그거 하나 생명이 박탈했어요. 진에어 입장에서도 노리는 게 맞겠죠. 네. 전멸이 없습니다. 네. 신드라면 전멸이 없어요. 띄우면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비정 빠졌고요. 자 누굴 노려? 예. 이쪽으로? 위 있다고 보너가 미쳤고 아래죠. 네. 그리고 스킬샷 그리고 시즈와 보너가 자 그레이스를 잡을 수 있나요? 그레이스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 다음 네. 시즈까지 잡아서 반짝이로 반짝이 왼발 팔빵 네, 더블킬. 여기서 루트가 이거를 조이. 뭐 정리를 좀 할 수 있나요? 네. 아, 근데 루트와 린다랑이 뭐 할 수 있나요? 대신 받아주기, 대신 받아주기. 킬 실패. 템트. 네, 샌디그라. 반대로 이렇게 아니 쏴. 이게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 있어요. 지네요 머리 아직 괜찮아. 있었는데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쪽은 한화가 세 명이 남았네요. 와, 쌍까지 봤어. 네. 네. 자 여기서 누굴 차? 아무나 차. 신드라는 살아야겠죠. 네. 두꺼운 피부를 못 켰고요. 이 킬 나왔고요. 더블 킬.
일단 타고 날아가고 이제는 힘에서 밀려요. 하나 생명. 네. 힘에서 밀리는 일단 것 같아요. 그레이드 도망가기 바쁜데요. 도망갈 수 있다. 아, 또 이즈리어 궁극기. 이즈리어 궁극기 오니까 한번. 네. 아, 그래요. 네. 아, 정. 아, 잡았어요. 네. 린다랑. 그런데 네. 이건 뭐 계속 이렇게 잘 막아주는 네. 게 과연 꼭꼭 저를 빠져. 신드라 쪽. 네. 신드라 쪽. 연기어 띄우고 띄우고. 키바사키! 네. 그리고! 포탑 끼고, 포탑 끼고, 여기서부터 네. 카이팅 반격. 여기서부터 카이팅, 카이팅.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거든, 사격! 살았어요! 와, 이게. 살았어요! 사기 근데 취해 좀 있는 얀명도 자요! 자요? 바쁜데 자요! 워낙 강행군이라서. 네. 네. 이즈리얼. 네. 자, 씨와 확보해놓고 얘네들 오나보자. 이거 승부수 네. 같은데요? 이러다 돌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지네요. 네. 지금 네. 같아요, 일단 좀 네. 더. 아, 예. 아 이거는 더 이상은 안가요. 보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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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받았고요. 이게 왜! 왜! 야! 야 보러 달려! 보러 달려! 보러 달려! 보러 달려! 아니 근데 보도가! 보러! 안쪽에 가요! 여기 이거! 박치! 대박! 근데 또 반격! 카이팅! 카이팅! 쏴라! 이걸 도망가야죠! 하나를 도망가야죠!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는 태각의 나팔이에요. 그쵸 그쵸. 정조준! 정조준 죽을 만한 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버스타면 네. 먹을 것 같아요. 네. 3천! 네. 2천! 썼어요. 하나입니다. 아, 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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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보세요. 지금 네. 타이밍 보세요. 그리고 쌈으로 전환! 와, 타이밍이 완벽해요. 그레이스가 죽었습니다. 디렉 지금 그레이스가 죽었고요. 시즈도 위험! 시즈 창 100개 꽂혔습니다. 방금 타이밍 엄지 정말 희따봉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노바도. 바론의 버글 그 버스트 각에 맞춰서 이니 시각이 한 발짝 빠르게 환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니 시각. 그래서 신드라가 아무것도 못하고. 맞습니다. 터졌고. 일단 신짜오를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드라는 노출돼서 죽을 수밖에 네. 없었고요. 신드라는 장윤! 장윤! 에이스! 일단 하나 생명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네. 그렇죠. 2대요. 네. 다음 경기 보자. 뭐 남은 경기도 많지만 네. 다음 경기 승부를 오늘부터 눈 크게 뜨고 보겠네요. 그쵸? 오늘부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제! 데미지도 그 칼리스타 데미지가 지금 상대 어떤 폭킹 챔피언 데미지와 비교를 해봐도 그렇죠.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